아, 일리지 마. 뭘 그렇다 또 일러. 혼잣말로 간주하고 일단 경고 처리하겠습니다. 원래 욕설은 바로 강퇴인데 그냥 혼잣말 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드립니다. 제발 우리 게임 방송하는 때는 좀 제발 우리 차단 당하지 맙시다. 건전하게 우리 채팅하면서 즐겁게 방송 봅시다. 좀. 못 올라가네. 뭐지? 신고됐다고요? 누가 신고했어? 누가? 설마 삐딱한 장민지는 아니겠지?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이거. 오, 오. 그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거든요. 진짜.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그다음에. 여기 또 레버가 있네요. 자, 내려가자. 하수도가 아주 그냥 어디 보자. 여기는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의자를 이씨야. 아, 뭐야? 아, 열쇠가 있어야 되네. 그렇다면 저 지금 항아리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의자를 저 항아리 쪽으로 잡어. 으이샤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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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못 가냐 여기는. 여기다 놓고 오케이 좋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으이짜! 뭐였어 방금? 뭐야? 저 뭔데? 거머리인가? 호호이! 근데 왜 하필은 거머리야? 거머리인 것 같아요. 오, 됐다. 바로 열렸다. 좋아요. 무난했습니다.
DLC는 더 오히려 더 오 퍼즐 쪽에 더 뭔가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이거 뭐 꺼야 될 것 같은데? 아, 물 어차피 물 뺐으니까 상관없겠지? 그죠? 물 뺐으니까 상관없겠지? 응? 또 어디다가 갔다가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또? 혹시? 호호. 얘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다시 물을 올려야 되나? 그러면 아닌가? 뭐지? 아, 얘를 위에다가 그렇지. 어이, 갖다 놓길 잘했네. 예예예예예예. 오.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 징검다리는 아닌 것 같고 다시 물 내리고. 징검다리인가 진짜? 그냥 높이? 그런가? 그냥 단순히 징검다리였나? 예, 잘 자요. 그러긴 그런가 보다. 그냥 징검다리로 해야 되나 보다. 그죠? 아, 이샤샤. 아, 이샤샤샤샤. 여긴 뭐니까 저쪽으로 갑시다. 여기는 뭐니까 한 이쯤 여긴 할 수 있을 거야. 으쌰 으쌰 으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괜찮죠? 한 이쯤. 아, 이쯤이면 딱 좋을 것 같아. 자, 온! 나 떨려. 나 떨려. 나 떨려. 자, 됐다. 오, 됐습니다. 저기 내려가야 되나? 저긴 뭐고, 여긴 뭐야? 어? 저 구멍은 뭐고, 그 창문은 뭘까?
아까 저 구멍으로도 한번 가볼 걸 그랬나? 뭐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게? 어이, 무서운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막혔는데? 여기 있구나. 이야, 좋아. 이거 좋아. 이런 게 하나씩 있어줘야지. 여기 있다, 이놈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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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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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운데? 아이고 아유 죽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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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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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이, 잘했는데. 아이, 잘했는데. 점프! 좋아. 버리고 으이샤 저쪽이야 이놈아 저리로 가 저리로 가 그렇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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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점프 올라가 깜짝이야 올라가야지 아유 왜 이래 얘 깜짝이야 근데 왜 안 와 얘 또 저리로 가면 되죠 안 오네 무서워, 무서워. 아이 뭐야? 또 어디로 가? 아, 이제 또 저까지 가야 돼. 티넬프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티넬프님 고맙습니다. 티넬프님, 티넬프님, 티넬프님 살려주세요. 이거 DLC예요. 아, 이거 DLC입니다. 아, 티넬프님 때문에 죽었어요. 감금당했잖아. 와, 이거 자비 없다. 와, 세이브 포인트 너무 자비 없네, 이거. 저쪽이다, 이놈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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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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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아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저기야. 저기로 가면 돼. 여기 이제 또 절로 가야 돼? 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 예, 유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졸려. 아, 졸려. 여기 뭐 없냐? 여기 뭐 없냐? 어? 참치 없냐, 참치? 여기 참치 없습니까? 참치가 없네요. 어, 이거 뭐야? 다시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배 끊고 타고 가면 좋겠는데 그죠? 정신 차리고 지금이니! 잘했어. 어딜까지 돼? 아, 저기 넘어가는 데가 있구나. 됐습니다. 왔습니다. 와, 이거는 뭐 분위기가 무섭다기보다 얘는 컨트롤이 무섭네요. 내가 잘못해서 죽을까봐 그게 무섭네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점프를 저기까지 할 수 있나? 저기로 짚어야 되나? 엄마야. 하나 둘 이거 어디로 가져가야 되지? 얘를? 저기 있구나. 그런 다음에 얘를 저로 던져? 던져? 물에 빠졌는데?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딨어, 어딨어? 어, 망한 듯? 아, 아니구나. 예, 버튼이 있구나. 그래, 여기는 물귀신은 없나 보다, 다행히. 야, 내 그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어, 이거 아닌데? 야, 야, 내 그거 어디 갔어? 내 손잡이를 찾습니다요. 손잡이를 찾습니다요. 손잡이를 찾습니다요. 손잡이. 손잡이를 찾습니다요. 아이 깡통이. 아이 깡통이. 손잡이를 찾습니다. 손잡이. 손잡이. 나의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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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냐 나의 손잡이. 아이 내려와. 깡통 두 개밖에 없어. 찾았다. 아이 깡통이. 손잡이를 찾습니다. 손잡이. 손잡이를 보신 분 기부 부탁드립니다. 어, 손잡이가 없어. 어디로 간 거야? 아니, 내 손잡이가 없어졌어요. 내 손잡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런 상황이면? 응? 내 손잡이.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매. 어? 이 손잡이가 네 손잡이더냐? 아닙니다. 제 손잡이는 그냥 낡고 볼품없는 새 손잡이입니다. 그럼 네가 직접 찾아라. 직접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깡통이죠. 이놈의 깡통. 어 찾았다. 찾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제 이걸 들고. 찾았는데 아이고 저기다 위에다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가방 위에다가 저 가방이 자 여기서 XY 좌표. 아 이거 깡통이잖아 이. 깡통 일단 깡통 성공. 자 얘를 XY 좌표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그런 아야 진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아 이쯤에서 아 여기 이쯤 좋다. 여기 좋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걸쳐져 있어. 지금 좀 불안하긴 한데. 불안하기는 한데. 뭐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물 워터 워터 온. 아 좋아요.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갔죠. 깡통 던지고요. 그래도 정들었던 깡통이니까. 으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으쌰 꼽고 돌리고 철커덕. 야! 또 이런 식으로 나를 또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니? 아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얘를 좀 밀어야지 더. 아 이쯤에다 밀고.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아 좀 더 밀었어야 되나? 지금이니! 아이 멍충아. 멍충아. 아 진짜
조금만 더 밀어. 다시. 여기 기둥에 부딪혀갖고. 다시. 돌리고. 자, 갑니다, 이제. 갑니다. 달려! 지금이니!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슬라이딩! 아주 좋아요. 아, 완벽했습니다. 아, 눈물이 찡 나네. 이제 또 점프해야 되는 분위기. 어도도도도도도도도! 점프! 뭐 있었어요? 뭐지? 어? 오, 깜짝이야. 쟤 뭐야? 앉아있다가 쟤 물 끼시는가 보다. 오, 막 깨트려 막.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나 죽었다. 아, 끝까지 올라가면 안 되나? 와, 저 뭐야? 다시 뜰 때까지? 적당히! 아우, 안 되네. 어? 뭐지? 진짜 그냥 웨이크였나? 진짜 그냥 웨이크였나? 저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고리는 웨이크였나봐요. 와, 고리는 웨이크였어. 뭐야, 저 TV 뭐야? 도전해봅시다, 까짓 거. 어, 죽으면 그만이고. 오, 그렇지. 어떻게 된 거야? 아주 좋아요. 아이야. 죽어라, 이 자식아! 어? 나도 죽는데? 너무 늦었나? 너무 늦었나봐. 이 잡는 것도 컨트롤이야. 그렇지, 됐어. 됐어.
자! 점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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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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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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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네 늦은 거네 그냥 늦은 거였어 후. 유후. 전기 나갔으니까 가도 되겠지 뭐야 올라가야지 올라가라고 그렇지 됐어 후 흔들었네 후. 저 위는 뭐고 얘는 뭘까 또 어? 여기 뭐 있다 뭐지? 뭘 꺼냈어? 방금 뭘 꺼냈는데 나? 뭐였지? 아무것도 아닌가? 뭐였을까요? 방금 그거 문청님 방금 그거 뭐예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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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편 전에 얘가 뚜껑을 병뚜껑을 열어서 뭘 꺼냈단 말이야 병 안에서 그게 뭔지 모르겠네 저도 몰라요 아 모르시구나 모르신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니? 어이 뭐야 헐 뭐야 방금 죽은 거 아니죠? 끝인가? 설마? 휴 가까웠어 트로피 획득했습니다 어 여기 그 장면이구나 갇혔을 때 갇혔을 때 그죠 한번 저의 그 노란 우비도 한번 갇혔었잖아요 어 끝났네 뭐지 근데 뭘 뜻하는 거지 근데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다 해설 좀 볼까 도대체 리틀 나이트메어 해석 게임 해석 해외 게이머들의 영상과 댓글을 많이 보니 공통적인 해석은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숙녀는 배 선장 숙녀가 그거 그 기모노 입은 여자 말한 거겠죠? 마스터 같은 존재로 배를 채우러 온 손님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식스, 노음 같은 아이들은 주인공 이름이 식스래요. 식스. 그리고 노음 같은 그 꼬깔콘 쓴 애들 아이들은 노예 혹은 음식 재료로 쓰여진 후에 쓰레기처럼 버려진다. 식스는 숙녀나 손님들처럼 타락하기 전에 순수한 존재를 상징한다. 식스도 생존하기 위해서 악마성을 띠게 된다.
여기서 덧붙여서 놈들은 식스보다 몸집도 작고 식스만큼 자력 구제 능력이 없는 아이들로 보입니다. 식스가 놈들을 안아줄 수 있는데 어쩌면 식스는 자신의 더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아줬던 아이들은 엔딩에서 다시 나타나서 식스가 떠난 자리에 모이는데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진을 섞어서 이야기하자면 식스가 완전히 흑화됐다고 보고 싶진 않습니다.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의 뺨을 후려칠 만큼 정신적 자세도 굳이 분류하자면 빛보다 어둠 쪽인데 살려면 필요한 것이니까요. 작고 여린 존재로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을 보호하려면 천사를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식스가 노움들을 해방시켜줄 존재라고 믿고 싶었기에 식스가 배고픈 자신에게 소시지를 권한 노움 하나를 잡아먹는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소시지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식스가 노움에게 너무 화가 나서 멘탈이 나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 소시지 재료 자체가 그렇지. 하지만 노움은 소시지의 정체를 몰랐을 수도 있고 먹을 게 그것뿐이라 좋은 마음으로 권했을지도 모르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식스는 동족을 희생시킨 셈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해석이 하나 있었고 뭔가를 뭐 그래요. 뭐 뭔가를 내포하고 뭔가 뜻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예,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네요, 저는. 그래요. 아, 카로님의 말대로 그냥 스머프 공포 버전인 것으로 그냥 이것은 쬐깐한 아이들이 요정인지 뭐 진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쬐깐한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난 그냥 딱 그건 것 같아 진짜. 아까 그 해석 중에 살아남기 위해 천사로만 살 순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악을 취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뭐 소세지 재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시지를 먹지 않고 그때 놈을 먹은 것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정신이 횟가닥 한 것 같고. 처음으로 생방 봅니다. 항상 번역할 때 듣고 있는데 오싹에서 졸음이 달아나서 정말 좋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요. DLC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했고요. 안녕.